어때요? 애터미 착한 기업 맞아요? 예.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선상약, 정직하고 착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. 그러면서 애터미가 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? 예.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새로운 식품 불났을 때 1년 넘게 여러분들은 계속 컵라면 언제 나오냐고 성화를 부리지요. 물론 뭐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물건 받아올 수 있죠. 그렇지만은 저희는 일품 일사 원칙을 지키거든요.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오더를 주는 겁니다. 그래야 그 회사도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R&D,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만 되는 겁니다. 장기적인 측면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애터미가 우리 합력업체들에게 이렇게 착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파트너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. 제가 요즘에 한국에 선교했던 미국, 캐나다, 일본 아니 호주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고, 그러면서 최근에 서소평이라고 하는 이 광주 지역에 와서 젊은 처녀로 선교사로 이렇게 평생을 보냈던,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, 또 이 한센병 환자들, 또 과부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.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침대맡에 이렇게 써놨던 그 구절이 있어요.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는.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. 저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, 그래서 그분은 집에 안 입는 옷이 있는데 밖에 떠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옷장에 옷을 쌓아놓느냐고 하면서 옷을 다 갖다가 거지들에게 입히고,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는 조그마한 이런 담요 한 조각, 검정 고무신, 그리고 입고 있는 옷, 그리고 밀가루 한 푸대 정도, 그리고 동전 몇 입, 이게 전부였던 그런 삶이었어요.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분이었습니다. 그런 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.